수 없다. 층간 소음에 층간 소음으로 대처하는 법. 사랑하는 푸딩이 프라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푸리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 앤드로말리우스라는 공포게임 뜻은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안 나오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예, 혹시나 영어 이런 번역 같은 거 유튜버 분들은 편집자분이 이렇게 넣어드리겠지만 생방송 보시는 분들의 좋은 점이 있어요. 저의 주관적인 해석을 들을 수 있어요. You just apartment. 너는 단지 아파트다. This first night. 너는 첫째 밤의 아파트다. 오케이. 그리고 유튜버 분들은 아쉽게도 저희 편집자분이 해석하신 거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생방송에 오고 싶죠? 이게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네요. 뭐 이거 여러분 해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t's fine. 뭐 eating 피자. 뭐 피자를 먹었고 게임을 했고. 오케이. 난 외웠지. 첫 번째 것과 뒤에 것만 읽으면 된다고. I'm sorry. She's we. 나는 그에게 미안할 것이다. 완벽. 빨리 해석해봐. 물론 나 할 수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투수들과 같이 배워가는 방송. 누구세요? 누가 띵동했는데? 헬로? 다시 닫아 다시 닫아. 뭐야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뭐 돌렸었나? 왔더니 옆집 가자. 옆집 가고 우리 집에 귀신 들렸다 하고 하루만 재워달라 하자. 맞아. 옆에 이쁜 누나 있어. 문 열어. 이 문 말고 말은 잘 들어. 음성인식 게임이야? 요즘 게임 이렇게 발달됐어? 이젠 문도 음성 서비스. 나 똥 안 쌀 거야. 아이씨 진짜 싸는 수가 있어. 변기도 못 가고. 자, 놀라면 나와. 아, 우리 집이 공사를 했나? 핸드폰 배터리까지 나가버렸고요. 와우! 컴퓨터 안 되고, 핸드폰 배터리 안 되고, 문도 닫혀 있다. 이럴 때는 침착하게 잠이나 자러 갑시다. 예. 자다 일어나면 다 고쳐져 있겠지? 집이 임자가 있었네. 아유, 죄송해요! 아 여기 벌써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 저는 뭐 거실에서 자죠 뭐. 아유 소파도 있지 뭐 여기. 아 여기였네. 질 수 없다. 층간 소음에 층간 소음으로 대처하는 법. 오! 아임! 침착해. 이럴 때일수록 침착할 필요가 있어. 집이 넓어진 거예요. 와우! 방 하나 더 생겼다. 야호! 아, 나 근데 나 이렇게 공포게임 하면 안 될 것 같아. 요즘 유튜버 분들이 푸리님 공포게임 언제 올리세요? 막 이러면서 항상 평박게임만 올려요. 이러면서 맨날 공포게임 올렸는데. 도와주세요! 도움! 잘생기고 귀여운 푸리니 도와줄 뭐야? 뭐지? 방금 인간 대걸레가 바닥을 쓸면서 지나갔는데 왠지 바닥이 깨끗하네. 어휴 먼지 하나 없어. 화장실 쓰세요. 전 복도에 똥 싸면 돼요. 아유 예, 제 침대에 싸셔도 됩니다. 아빠? 당신 아빠야? 맞아 저 사람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아빠 항상 술에 쩔어서 집에 기어 들어왔었지. 저건 저 내 발로 걷는 움직임은 우리 아빠가 분명히 날 보러 오셨어. 아빠! 아들이 이 새끼 누구야? 나 아빠 없어! 당신 누구야? 어 어떡하지 저거? 가야되나? 가야될 것 같은데? 안되겠다. 또 필살기 쓴다.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풀이다. 그래 그래 어 그 용기를 받아. 그래 그거야 그거. 잘하고 있어 풀이다. 엉덩이로 미는 거야. 너의 엉덩이 강철 엉덩이다. 좋았어. 완벽했니? 자기야
우리 자기 맞구나. 또 자기 또 화끈하게 서프라이즈 준비했네. 아유 또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니까 또. 어? 아 이게 또 방송 중인데 이거. 이거 또 잘못 나가면 이거 또 방송 또 이거 정지 당하는데 이거. 아 그래서 TV를 엎은 거 좀 너무한 거 아니? 저게 아빠인가? 일단 뭔가 수액을 맡고 있는 느낌이죠. 우리 집 화장실 언제 이런 게 생겼는가. 왜 이리 신나게 내려가지? 너무 기분 좋아 보이는데? 거의 수능 끝나고 PC방 가는 나의 모습. 프린 요즘따라 머리숱이 마. 우리 집 2층 리누. 프린 귀신이 프린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 그런 거야? 공사해 주는 거야? 뭐야? 땡큐. 이 친구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이 세계로 가서 저런 세계에 간 거지? 그치? 아니 이것도 이 세계물이라고? 뭐야 이거 왜 뜨는데? 어? 방금 가구들이 다 하늘에 날았는데? 아니 집이 왜 이리 넓어? 한 200평이야? 대걸레 등장! 대걸레 등장! 우리 집 청소부 등장! 아니 이 세계면 보통 미소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미친 소녀지 저게? 어 십자가. 십자가가 있는 곳에 귀신이 오지 못하겠죠? 아. 저도 많이는 못 알아들었는데 일단 썬데이는 알아들었어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십자가가 있는 집 교회인가? 공인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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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가까이 얼굴이 들이대면 부끄럽잖아 멍청아. 아빠? 우리 아빠가 여기 옆에 묻힌 것 같은데. 아빠 나도 갈게요. 기다려요. 뭐야? 어? 어 다친다. 어 대걸레 왔어. 뭐야? 야, 집이 얼마나 큰 거야? 이제 이 게임이 뭔지 모르겠다. 프린이 없어요. 누가 봐도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걸? 어, 야, 우리 이웃 사촌 살아 있었네. 왜 아까 안 도와줬지 나한테? 당신 TV였군요. 아, 저 뭐야? 잠시만요. 다행이다 도움 못 받아서. 오야 우리 집 변했어. 이사옴. 여기 아까 거기잖아. 누구 내려오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이 소리 뭐지? 오! 어! 어! 역십자가! 뭐 있어. 저게 뭐야 정확한 박자로 비트를 타고 있어. 뭐지? 저 완벽한 그러브는? 헬로? 이게 빛이 나는 거 보니 여기구만! 여기야! 아니네. 여기야! 여기! 저기! 어디! 어디야! 아! 여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저기야? 아씨 그지 같은 게임. 어 핸드폰! 돌아왔누? 아 공포! 영화! 오 쉣! 오 마이 갓! 제일 무서워. 해석해주세요. 어, 저기 탈출구. 아, 깼다. 내려가면 뭐, 깬 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오! 어, 공포! 프린이 무면허! 와우! 유후! 우리 친구 죽었어. 이제 없어! 다시 가자, 우리 집으로. 행복한 우리 집으로. 절대 안 들어가. 안 가, 싫어. 아이씨, 안 가면 스토리 진행 안 될 텐데, 근데. 아이씨, 몰라, 이씨, 들어가. 뭐지, 여기 아까 우리 집이었는데. 멋집, 차 타고 왔는데 또 우리 집이 왔네? 어, 잠시만요! 저 새끼 왜!
와, 암살자였어. 아, 나요. 아니야, 여자야. 남자야? 여유증이야, 저거. 그러면? 밑에가 있다고요? 아, 그럴 수 있어. 내 친구도 저만 안에 있었어. 내 친구도 저만 했어. 맞아. 아, 그럴 수 있어. 어. 사람마다, 맞아, 맞아. 꼬투티가 있었어요. 아, 다행이다. 아니, 막 옷을 벗고 있어가지고,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어두워서 다행이지. 이거 밝았어봐. 아. 아, 남자죠, 당연히. 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왜, 왜 털어, 뭐야. 갓 태어난 기린. 뭐, 실험이야? 뭔가 실험을 했나봐. 무슨 스토리야 이게. 와우, 엄청난 공포게임이었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제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예, 뭐 재밌었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포바.